미술이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당신,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을 찍어 먹어보는 시간, 찍어 먹는 미술사의 시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맞아요, 저 2주 만에 보는 거예요. 하, 여러분 오랜만에 교양 쌓을 생각을 하니 아주 드릉드릉 하시죠? 아님 말고요. 뭐 오랜만에 와놓고 이런 말 하긴 죄송하지만 저는 또 이 더운 여름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어후, 여름 감기가 세다고들 하는데 진짜인가봐요. 이번 감기는 유독 기침이 많이 나오는데 오죽하면 옆집에서 기침 소리가 너무 크다고 민원이 들어왔겠어요. 기침이 하도 심해서 헛구역질 날 정도랍니다. 그러니 혹시나 제가 방송 도중 기침을 하게 되더라도 조금만 봐주세요. 아무래도 감기 이거 MT 가서 걸린 것 같아요. 저는 MT 때 숙소의 인원보다 이불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불 하나를 둘둘 말아서 침낭처럼 잤는데 춥기도 하고 등도 베끼고 해서 중간에 한번 깨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일찍 들어가 자던 후배가 덥다고 보일러를 끄고 2층에서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 것이었어요. 아, 정말 한 대 치워 박을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전에 다들 MT를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요.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하루 종일 비도 오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술도 저번보다 훨씬 덜 마신 것 같고요. 작년엔 18 선배들이 분위기를 잘 살리시기도 하고 잘 놀기도 해서 빠른 템포로 술 게임 돌리고 술에 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랬는데 이번엔 게임도 너무 루즈해지고 다들 잘 안 모여서 이미 알던 친구들끼리만 모여서 마시는 분위기라 조금 아쉬웠어요. 저도 나름 분위기 살리느라 소리도 크게 내고 빵빠레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MT였네요. 여러분들의 MT는 어떠셨나요? 술은 많이 드셨나요? 보통 MT하면 소주나 맥주가 주를 이루는데 저희는 이번에 한 선배가 양주들을 챙겨오셔서 시음회도 하고 여러 술을 맛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섞어 마시니까 다음날 숙취가 심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숙취 해소제 잘 드셨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술 얘기를 꺼낸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네, 오늘은 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사랑했던 주류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무슨 주류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좀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힌트 음악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힌트냐고요? 바로 초록색인 부분이죠. 초록색 술 하면은 소주가 생각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예술가들이 사랑한 초록색 술은 바로 압생트입니다. 압생트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압생트는 스위스에서 만병통치약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술로 순숙, 약숙이라고 불리우는 약초로 만들어져 영롱한 초록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래 압생트는 군인들이 아프리카에서 향토병을 치료해주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치료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 40도에서 70도에 임박하는 악명 높은 도수로 인해 꿀잠을 선사하고 고통을 잊게 만든 것이었죠. 이렇게 군남용으로 쓰이던 압생트는 군에서 인정한 건강주로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었고 상류층을 위한 고급 주류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압생트는 상류층에서 큰 인기를 얻고는 값싼 저질 압생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면서 서민층들도 압생트를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빈곤한 예술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는 당시 압생트에 있던 약간의 환각효과로 인해 예술가들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주는 술 이라고 여겨지며 일명 초록 요정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습니다. 압생트는 마시는 방법도 특이한데요. 앞에서 말했듯 압생트는 매우 높은 도수를 가지고 있어 그냥 마시기에는 쓰고 독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구멍이 뚫려있는 전용 숟가락에 각설탕을 올려둔 뒤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각설탕이 서서히 녹아들도록 하는 방식으로 먹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탕과 물이 흘러들어간 압생트는 뿌옇고 연한 느낌의 색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음용법을 압생티아나라고 부르며 압생트에 물을 떨어뜨리며 멍때리는 시간 약 오후 5시에서 6시를 녹색 시간이라고도 불렀다고 하네요. 압생트는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에드가 드가의 압생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 작품의 제목은 압생트가 아닌 카페 안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되어서 압생트라는 제목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목을 통해 값싼 저질 압생트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시민, 술 주정뱅이, 매춘부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가는 인상주의 화가이면서도 바깥의 풍경보다는 실내에서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근데 파리 시민들의 모습을 마치 스냅사진처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배경이 되는 카페는 근대 예술가들의 모임 장소였던 누벨 아테네인데요. 드가가 직접 이곳에 가서 주위와 사람들을 관찰하며 그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작업장, 즉 자신의 아뜰리에에서 상황을 연출하며 그렸습니다. 작품 속 여성 모델은 여배우인 엘렌 앙드레이면서
남자는 동판화가 마르셀랭 데부탱으로 드가는 이들에게 술에 취한 주정뱅이와 같은 포즈를 지어달라고 요청하여 그렸다고 합니다. 작품 속 여성의 앞에는 이미 압생트를 마신 듯한 병이 놓아져 있으며 풀린 듯한 눈으로 먼 호응을 응시하고 있죠. 술을 마시면 보통은 즐거워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옆에 나서도 술주정뱅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의 구도를 보면 가운데를 비워두고 두 인물을 오른쪽 끝에 배치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치 대각선 오른쪽에 있는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는 일본의 목판화, 우키요에서 주로 보이던 방법으로 등장인물들을 꼭 중앙에 두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구도로 보여주며 등장인물의 신체가 잘려있는 모습까지 볼수 있는데, 드가의 압생트에서도 남성의 신체가 잘려있어 우키요에와의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압생트는 우리가 잘 아는 고흐도 사랑한 술인데요. 고흐의 노란 색채를 사용한 작품, 또 고흐가 귀를 자른 이유가 바로 이 압생트의 마약과 같은 환각 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압생트가 이렇게 유행하던 도중, 압생트에 취한 사람 장 랑프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압생트에 취한 나머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더 이상 초록 요정이 아닌 초록 악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약 100년간 압생트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서야 자유롭게 다시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압생트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요. 저희 학과에는 또 압생트 하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미술사란 무엇인가라는 전공 필수 과목이 존재하는데요. 이 수업에는 이제 귀말 과제로 발표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배운 방법론을 통해 자신이 선정한 작품을 분석하는 발표인데요. 18학번인가 17학번 선배 중에서 고흐의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바로 이 압생트를 직접 가지고 와 교수님에게도 한 잔 드리고 A+를 받았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 저는 이런 생각 전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퍼포먼스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걸까요? 또 압생트 하면은 영화 토탈 이클립스라고 시인들의 사랑을 담은 디카프리오가 출연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아까 말했던 압생트가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압생트를 이용한 칵테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저락, 미스틱 마티니, 앱솔루틴, 베를린 사우어. 이렇게 여러 가지 모두 다 아름다운 초록빛을 띠고 있어 딱 봐도 얘는 압생트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칵테일 마셔보셨나요? 저는 중딩 때부터 칵테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래 희망을 바텐더라고 적기도 했었는데, 그게 바텐더가 보여주는 막 흔드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너무 멋있었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술들이 섞여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20살이 되자마자 친구들이랑 함께 칵테일 바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갔던 칵테일 바에는 2만원 정도 주고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도수에 따라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를 한번 마셔보고는 뭐야 이거 그냥 음료수랑 같잖아, 내가 마시는 허니 자몽 블랙티랑 다를 게 없다 라면서 점차점차 도수를 높여갔죠. 2단계, 3단계 여기까진 괜찮은데 4단계쯤 가니까 슬슬 술맛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미 너무 많이 마신 저는 5단계쯤 갈 때야 목이 따가운 걸 알면서도 이미 취했는지 그것도 잘 못 느끼고 계속 맛있다고 맛있다고 붓다가 결국 취해서 친구들에게 업힌 채로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마셔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조치원에는 칵테일 바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석경과 공정대 사이를 보면 헐떡고기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 넘어가면은 바비런던이라는 칵테일 바가 있으니 모두 거기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마시면 저와 같은 불상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모두 슬기로운 음주 생활하시고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길 바라면서 스텔라 장의 집에 가자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자, 오늘은 이렇게 예술가들이 사랑한 초록요정 압생트와 이를 그린 에드가트가의 압생트라는 작품을 분석해보고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의 미술은 찍어 먹어볼만 하셨나요?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작품의 경우 유튜브 썸네일을 통해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작, 진행의 시지연, 기술의 김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